왜 아픈 거래? 괜찮대? 내일 보육원 돌아가야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. 그래서 내가 정 붙이지 말고 빨랑 보내라고 했잖아. 내일은 확실하게 보내. 예, 안녕히 주무세요. 괜히 애는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야 번잡스럽게.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도 올라갈게요. 야야야야야! 미풍이 걔 내 친구 집에서 쫓겨났대. 정말요? 그래. 아이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기 생겼다. 아이고. 그러다 다시 들어가면 어떡해요? 이혼까지 가서 남남 돼야 우리랑 엮이지 않죠. 아이 그렇게까지 내쫓았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와? 혹시 또 모르지? 계속 지켜보세요 엄니. 그래 알았어. 뭐야 이거 지금 명령하는 거야? 어머 내가 자기 부하인 줄 아나 봐. 잘해주니까 아주 기어 오르네 올라. 뭐? 지켜보세요? 아 참. 유진이 어떻게 해요? 어차피 보낼 거면 그때 어머니 말한 대로 바로 보냈어야 했나 봐요. 괜히 정만 들고. 유진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. 나 유진이 못 보낸다. 안 보낸다. 유진아 걱정 마. 엄마 나 안 보내.